산타렐이라는 거는 대개 뭐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주식시장 데이터를 보면 그런 그 퀀트적인 확률이 높다는 거지. 또 이번에 조정을 잘했기 때문에 올해도 산타렐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산타렐이를 준비하는 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부자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 정리하면서 금년에 고생했죠. 많이들. 고생하면서 어떤 매매를 했는지 부자빠의 매매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차트와 그 다음에 계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2022년 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시장 외부의 원인도 있었죠. 그죠? 노후 전쟁이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이런 것도 있었고 금년이 그 1월, 6월, 9월 3회 조정이 아주 험하게 조정했는데 파동으로 보면은 하락 5파 형성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5파를 진행되고 나면은 질려버리거든요. 가격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3,300에서 2,200까지 왔나요? 지수를 안 보고 종목을 연구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오늘 지수가 조정해도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수는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2021년 6월까지는 큰 종목들이 많이 시세를 냈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카카오 등 큰 종목들이 시세를 냈고 그때 못 갔던 가치주들이 이제 시세를 내는 시간이 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라오파는 차트를 좀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차트가 종합지수예요. 지난번 올라갈 때도 보면 파동이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조정 5파로 상승 5파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동은 상승 1파동하고 조정하고 상승 3파하고 조정 4파하고 상승 5%로 마무리 친 거죠. 하락도 보면은 좀 잔파동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 1월까지를 그냥 한파동으로 보고요. 하락. 그 다음에 약간의 반등했죠. 상승 2%로 보고요. 하락 3%. 그 다음에 조정 4%. 5%가 나왔죠. 그래서 파동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진행될 때 보면 5%의 파동을 진행하면 사람들이 믿어버리거든요. 올라갈 때도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도 5%가 나오면서 우상향 쭉 하니까 다 2001년 6월 달에 다 믿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정이 들어와서 5%가 끝나고 나니까 하락 5%를 시작해서 또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 5%를 잘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2020년은 개별 종목들을 좀 했고요. 미국의 인기 있는 종목들의 반대로 인버스를 했죠. 예를 들어서 TQQ 하면 반대, SQQQ를 좀 사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너무 좋아하면 반도체 반대 인버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하면 숏을 걸었죠. 인버스를 사가지고 수익을 좀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팡 전체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팡에 대한 또 숏이 있으니까 그게 팡드라 그런 건데 그 팡드에 좀 매수해가지고 헤지로다가 좀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저는 그 미국 시장에서 수익을 냈어요. 금년에 수익 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를 반대로 가라. 앞으로도 여러분 그럴 겁니다. 지금도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 안 가요. 개인들이 뭐 없는 종목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다 찾아볼 건데 그래서 2002년 참 뭐라고 할까 장이 안 좋은 찌글찌글한 조정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장이 바뀌는 시기였어요. 장이 바뀌는 시기여라 미국 장은 수익이 안 났지만 한국의 가치주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이따 차트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1년 전부터 성장주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너무나 대중들이 좋아했고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하면서 미국에 몰려왔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동학개미들이 집단화가 일어났어요. 집단화가 일어났다는 건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가가 결론적으로 집단화해서 대폭락을 해봤죠. 그러니까 중소형 가치주로서의 그 수익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들이 무너지는 차트를 좀 보면서 가면 공부가 좀 될 것 같아요. 역시 대형주들이 보면 카카오. 카카오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대표적인 게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바닥은 언제냐면, 2018년이죠? 2018년 바닥을 쳐가지고, 거기서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그때가 17,000원이에요. 그래서 17만원까지 10배 올라갔어요. 이것도 파동을 잘 그려보면, 파동이
절묘하게 상승 1파, 조정 2파죠. 상승 3파, 조정 3파, 상승 5파하고 끝냈어요. 이번에 하락할 때는 보니까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파동이 나왔어요. 하락은 잘게 썰고 있는데 그래도 큰 시세 이후에 오는 조정은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안 근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 이 종목도 바닥은 이제 19년 연초가 되겠죠. 이 바닥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그때가 대략 가격이 36,000원, 아까 37,000원대 출발해서 96,000원까지 갔으니까 2.5배? 뭐 그 정도 갔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개미 운동 시작되면서 하락해서 96,000원부터 이번에 약 5만원 근처까지 왔었죠. 그죠? 지금 좀 반등 중인데 반등이 얼마나 할지 그건 잘 모릅니다. 왜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건 매물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매물 차트로 보면 이게 다 매물이에요. 이런 뭉친 자리가 다 매물이에요. 왼수. 총알이 숨어 있는 거 여기. 그래서 여기 턱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큰 시세 나고 망가진 종목은 안 만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관망만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상처 입고 손실 난 사람들이 많이 본전주기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매물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니까 결국 또 파동을 그려보니까 재밌죠. 삼성전자나 종합지수나 파동이 다 있습니다. 그 2001년 1, 2월 비중을 많이 종목들을 성장주 많이 팔아서 카카오도 팔고 뭐 삼성전자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현금 비중을 많이 높였던 때가 2001년 그러니까 작년 1, 2월 달에 현금 비중을 많이 높였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익 냈던 종목은 뭐 대성홀딩스, 삼천리, 경동인베스트, 세방 이런 종목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면서 가는 게 좋겠죠. 경동인베는 이게 10월 달부터 올라와서 아주 급등을 해서 뭐 200% 이상 상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10월에 급작시초는 대성홀딩스를 공부가 좋은데 대성홀딩스를 보면 결국 주도주가 앞에 대장주가 나가면 후발주가 계속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출발했냐? 얘는 2018년 출발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기죠. 그러니까 6천원대 출발해서 지금 11만 6천원까지 우상향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린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한번 팔았어요. 중간에서 한번 팔았다가 재매수했죠. 박스를 돌파했죠. 자, 이런 종목이 바로 피라미딩, 돌파 매매,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한 거죠. 시세 매매, 시세를 보고 매매하는 건. 근데 상은 안 치죠. 조용히 가는 종목이 많이 간다. 조용하고 테마가 없고 아무 소리 없이 가는 거. 자, 이거 하고요.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성광. 미국만 안 쳐다보고 여러분 시세만 연구하면요. 정말 여러분들 돈 봅니다. 이건 2000년 바닥이 9,900원, 약 만 원 잡고요. 지금 12만 9천 원 왔습니다. 어때요?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계속 우상향하죠. 이런 거 매매하는 게 바로 나는 주식자로 250만 원을 벌었다는 그 박스 이론, 니콜라스 다비스 있잖아요. 예, 그런 책을 보셔야, 그런 책을 공부해 놨으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발굴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삼천리, 세방 이런 것도 뭐 굉장히 많이 났으니까 이것도 바닥은 어디예요? 2000년 3월에 바닥 친 게 5만 4천 원 바닥 쳐서 지금 38만 9천 원까지 오늘 또 신고가 났습니다. 예. 예, 7점 오늘 단기의 추경 이거 따라가면 안 되겠네. 가진 분은 뭐 매수죠. 어차피 많이 먹었으니까 천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천정의 모습, 나중에 천정의 모습에 또 강의 드리겠지만 천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삼천리 같은 거 그다음에 보면은 좀 특이하죠. 미국에서도 강한 종목들은 그 테슬라 숏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이죠. 한번 볼까요? 테슬라 숏 이거예요. 제가 이제 테슬라가 좀 추세가 망가지는 것 같아서 여기부터 샀는데 많이 올라왔죠. 단기에 이격 나면 이렇게 조정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매수하기 부담 가요. 여기서나 여기 두 번 정도는 매수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잘 가고 있죠. 그리고 SQQ도 시세를 좀 많이 냈는데 SQQ도 보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났죠. 기다려서 철저하게 장이 뜨거울 때 들어가면 얘는 반대거든요. 주가를 많이 깎아주면 들어가서 이격 나면 때리고 나오는 거죠. 주가가 많이 깎아주면 이격이 나면 때리는 거죠. 지금도 또 깎아주려고 좀 누르고 있죠. 매수 찬스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팡이라고 하잖아요. 팡 종목들은 모아놓은 게 있어요. 모아서 거꾸로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 요걸로도 좀 벌었죠. 이것도 보면 수익률이 나갈 때 보면은 34,000원에서 98,000원이니까 약 한 170-180%가 나오잖아요. 대단한 시세거든요.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눌림목 나왔을 때만 들어가서 장기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시세 나면 얼른 나오셔야죠. 이렇게 시세 나면 얼른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제 어려운 올 장을 좀 헤지하면서 갔더니 미국 장에서 수익이 났더라고요. 결국 미국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지.
아, 그래요? 결국 가만히 보면은 성장주들은 거꾸로 가고 우리나라에서 중소형 가치주들은 아주 급등을 했죠. 예, 종목만 선정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내가 얘기한 게 중국과 한국이 예, 보라고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에 그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중국과 한국을 내년이 좋을 거다. 2003년에 중국과 한국이 좋을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로나 때 상당히 그 두려움 속에서 대폭락을 했잖아요. 이 삼원 금천로 시세의 비밀에 보면 만인이 부정적이면 매수하라고 또 만인이 또 긍정적이면 매도해잖아요. 그래서 2001년 1월부터 장이 좀 시그러져 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좀 했었고요. 대형주들은 거기 고점에서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대형주를 미리 팔았기 때문에 장이 2001년 6월부터 석갈숨을 올해 약 10월 때까지 조정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없고 중소형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중소형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조금 이게 계좌가 망가지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성월도 삼천리 경동인베 세방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 이런 것들은 많은 시세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담았다면은 지금 아마 편안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저히 그 시험 받는 해였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해였다. 그래서 가치주로 잘 포트폴리오 짠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즐거운 웃음을 웃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타레일이라는 거는 대개 뭐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주식시장 데이터를 보면 보통 90월 달에 장이 바닥을 쳐서 다음에 봄까지 4월 달까지 반등하는 게 통례로 돼 있으니까 그런 그 퀀트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 산타레일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1월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조정을 잘했기 때문에 올해도 산타레일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중소형 가치주하고 금융주, 은행, 증권 뭐 이런 거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미 지금 산타레일을 준비하는 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88DB 관심 종목방에 가시면은 저희가 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금년 2022년 한 해 동안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죠. 자, 예를 들어 서학개미들, 성장주가 끝났는데 성장주 가지고 계신 분들, 한국에서도 성장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자빠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갈아타라고 할 때 갈아타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편할 거고, 특히 또 비트코인 같은 건 작년부터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만진 분들 굉장히 힘드신 시간을 가질 텐데 부자빠의 강의를 다 참고 삼아서요. 40년 주식 역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이거든요. 어떤 데이터나 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과 주가의 움직임, 차트, 데이터, 실적 다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종합예술이에요. 그런 종합적으로 부자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통찰력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의 방향, 종목들이. 근데 아까 차트를 이제 그려보니까 어때요? 오파 하나 가니 다 끝나죠? 하락 오파, 상승 오파. 상승 오파만 배워놔도 여러분 안 걸린단 말이야. 미국장에서 지금 상승 오파 딱 그려놓으면 그때 다 나왔으면 지금 좀 편하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차트로 파동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추천주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금년 산타 넬리에 복 받을 수 있도록 산타 선물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바이바이.